안녕하세요. 미국 까치입니다. 오늘은 한인마트에서 구매한 제품 5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간장이에요. 이게 이제 진간장이라고 써 있고 감칠맛. 감칠맛 말고 또 다른 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냥 이게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용도 간장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국에도 넣어도 되고 뭐 나물 무칠 때도 써도 되고 뭐 간장 필요할 때 이것저것 다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간장 자체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장의 본연의 맛을 딱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전을 찍어 먹을 때 딱 간장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간장 맛 자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감칠맛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지 정말 감칠맛 돌게 되게 맛있어요. 소뚜껑 누룽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되어 있어요. 손바닥만하게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막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그 형태를 지금 알아볼 수는 없는데 뭐 누룽지 어차피 부셔 먹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막 부서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손바닥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다른 누룽지를 사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룽지에서 너무 이렇게 쩐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듯한 그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조금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다 보니까 누룽지를 끓였을 때 별로 맛이 덜 하더라고요. 이 누룽지는 끓여 먹었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구수하더라고요. 튀겨 먹었을 때도 물론 맛있고요. 그리고 그냥 먹기에는 너무 너무 딱딱해가지고 완전 막 머리가 울리고 정말 이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용도는 아니고 끓여 먹거나 튀겨서 설탕 뿌려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누룽지 맛 자체가 굉장히 구수하니까 그냥 끓였을 때 숭늉도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치즈 감자 핫도그예요. 이게 이제 롯데 제품이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명랑 핫도그가 정말 그리워요. 그러니까 물론 LA 쪽 사시는 분들은 명랑 핫도그가 거기 이렇게 체인으로 있더라고요. 뭐 LA랑 몇몇 곳에 명랑 핫도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는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명랑 핫도그가 되게 그리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감자가 더덕더덕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거를 제가 되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마트에 이제 한인마트에 약간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두 팩이나 사왔어요. 근데 한 팩에 이런 게 이제 네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보면은 막 이 감자랑 이거 막 그 명랑 핫도그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를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봉지를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딱 이제 열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감자가 붙어있네.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뜯은 거는 어머 감자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뭐 사진하고 왜 이렇게 달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감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열어본 거는 감자가 진짜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겉모습을 보고 처음에 실망했어요.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감자 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사왔으니까 에어프라이기에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십몇 분 돌려가지고 바삭한 상태에서 먹었는데 오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 치즈 반 소세지 반 이렇게 반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즈가 정말 막 쫙 늘어나는 거예요. 좀 약간 식어도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즈가 짜지를 않아요. 짜지 않고 되게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즈 부분이 굉장히 맛있고 침 삼켜. 그리고 소세지는 핑크 소세지예요. 그러니까 고급 소세지가 아니라 정말 옛날 핫도그 그대로 핑크 소세지예요. 그래서 소세지의 맛 자체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냥 그 핑크 소세지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이 소세지의 고퀄러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두 봉지 사오길 잘했구나. 그래서 뭐 금방 다 먹고 지금 여기 뭐 한두 개 남았는데,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명랑 핫도그를 내가 당장에 지금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달아서 또 우리 루미가 좋아하는구나. 루미야는 치즈 있어. 감자가 되게 맛있어. 검은 곡물 선식이에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아, 요즘에 샤워할 때 머리가 너무 막 쑥쑥 빠지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도 막 머리 이렇게 만지면 막 쑥쑥 빠지고, 그래서 아, 내가 몬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늘 들어왔지만 뭐 검은 콩, 검은 깨 이거를 이제 뭐 갈아 먹으면 되게 머리에 좋다, 머릿결도 좋아지고 머리도 안 빠진다, 그런 얘기를 뭐 옛날부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여기 한인마트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검은 깨를 갈아 놓은 거, 검은 콩을 갈아 놓은 거 그것만은 이렇게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한국에서 또 이게 배송시켜야 되나? 라고 해서 막 한국 거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인마트에서 이제 이게 눈에 딱 띈 거죠. 보니까 이런 뭐 검은 콩 미숫가루, 뭐 검은 깨 미숫가루, 혹은 이런 검은 곡물 선식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제품이. 그래서 제가 우선은 요거를 이제 사본 거죠. 그리고 이게 100% 한국산이라고 써있길래, 굳이 내가 한국에서 배송받을 필요 없구나, 이게 한국산이라면 해서 이제 이거를 샀어요. 41가지 여기 천연 재료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검은 쌀, 검은 콩, 쌀, 보리, 옥수수, 검은 깨, 백태, 팥쌀, 시금치, 당근, 현미, 조, 수수, 기장, 율무, 땅콩, 쑥, 가라염미, 가라차염미, 밤, 마, 은행, 진우니코, 참깨, 들깨, 표고버섯, 감자, 버섯, 호박, 호두, 양배추, 케일, 신선초, 연근, 사과, 딸기, 바나나, 파래, 녹차, 솔잎, 샐러리, 팥, 오일, 올리고당, 현미다. 검은 곡물 선식을 아침에 우유에다가 이렇게 타 먹었어요. 근데 이제 미숫가루 같은 경우는 좀 단맛이 덜 하니까 뭐 꿀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거를 좀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근데 얘는 꿀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꿀이 워낙 건강에 좋으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꿀을 추가해서 먹기는 하는데, 꿀을 타지 않아도 뭔가 좀 달달한 맛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뭐 식품으로 막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거나 효과를 많이 보거나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이게 좀 신기하게 정말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머리 빠지는 게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먹었을 때부터 이게 머리가 되게 안 빠지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빠지곤 있지만 그래도 내가 걱정할 만큼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은 곡물들이 정말 효과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요즘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고 그러신다면 이걸 건강식으로 먹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골곰탕 액기스예요. 저도 가끔 이제 뭐 비비고나 사골 육수 팩으로 된 거를 종종 이제 사서 먹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액기스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커피 캡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실온 보관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뭐 저는 뭐 캠핑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캠핑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요거 되게 가지고 가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행 가실 때나 뭐 특히 꼬맹이들 있어서 막 국물 필요하고 한식 먹여야 되고 이런 분들은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뭐 맛은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데 뭐 이게 최고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거는 휴대에 간편함이 있고 맛도 그럭저럭 괜찮고 그래서 이거 집에 가지고 있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골곰탕 액기스 요거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오늘 한인마트 추천템은 이렇게 간단하게 딱 다섯 가지 추천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을 추천드리는 거니까 개인 입맛에 따라 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